급 최영묵 선수가 홈코너, 그리고 청코너에 김은빈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최영묵 선수 제주도청 소속이지요. 네. 최영묵 선수도 작년에 세계 군인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아, 바로 경량급으로 다시 또 변화됐기 때문에 또 스피드 경기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스탠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묵 선수는 스피드가 있고 아주 기술이 좋은 선수입니다. 네. 치열한 스탠드 다툼. 네, 이제 최영묵 겨드랑이를 파주시죠, 계속이요. 네, 겨드랑이를 파지면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예. 결국에는 어깨 주위, 팔 주변에를 이제 어떻게 상대방을 제압하느냐가 이 그레코로마니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그레코로마니아 경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겨드랑이를 파 올립니다. 겨드랑이를 파 올리면은 네.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상대방이 겨드랑이를 팠기 때문에 방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레코의 기본은 겨드랑이를 파 올리고 네. 공격을 시도하거나 방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양 선수들은 아주 스탠드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있습니다. 일단 주심이 다시 한번 패시브를 주면서 다시 스탠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영무가 김은빈. 일단 경량급과 중량급의 가장 큰 경기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경량급은 아무래도 스피드가 있고 네. 기술적인 경기를 하지만 중량급은 묵직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파워 위주로 경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59kg급 양팀 선수들 계속해서 스탠드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 그리고 이 이후에 이 파테르 과정에서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 지금은 1점을 획득을 했죠. 네. 최영국 선수가 매트 선수. 바깥으로 밀려나서 네. 발이 나갔습니다. 도피라고 해서 1점을 득점을 하게 그렇죠. 됩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이 레슬링을 꿈꿔서 이제 규칙이 많이 개정된 부분 중에 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레슬링 경기는 쉽게 얘기하면 뒤로 물러나면은 실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패시브를 받든가 매트에서 발이 나가든가 하면은 실점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최영묵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현재. 자, 이제 스탠드와 파트를 결정 하게 됐습니다. 김은빈 선수가 이제 본인이 공격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파테르 과정에서도 이 무게 중심을 낮추고 버티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예, 파테르 과정 들어가면은 일단은 상대방 방어자는 가슴을 매트에 밀착을 시켜서 상대방의 손이 아랫배로 들어오는 것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방금 최영목 선수가 빠져나왔어요. 잘 버텨나왔는데요. 예, 예. 이전에 파테르 과정에서 최영묵 선수가 빠져나오는 이 스피드와 이 기술이 아주 좋으면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또 최영묵 선수가 지금 소속은 제주 도청이지만은 네. 강원도 선수입니다. 아, 지금 강한 수신이. 기술을 넣어봤는데요. 그렇지, 허리 태클 돌아왔죠. 네. 최영묵 선수는 빨리 가슴을 매트에 붙이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김은빈 선수가 2점을 또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자, 일단 최영묵 선수가 이전에는 빠르게 아랫배에 손이 들어오는 걸 막았었습니다만 지금은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옆굴리기를 시도하다가 빠졌지요. 네. 일단 최영묵 선수가 이 봄에 본인이 매트 밀착됐을 때 빠져나가는 기술은 좋네요. 네. 아, 치열한 힘싸움. 아이고. 밀어내면서 점수를 하나 더 가져갑니다. 점수는 3대1. 아, 여기서 강한 기술을 한번 도전해봤던 최영묵 선수. 여기서도 완전히 넘어가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죠. 상대방이 방어를 했죠. 네. 이제 남은 시간은 5초. 네, 좀 최영묵 선수는 좀 움직이면서 상대방을 좀 흔들어줘야 됩니다. 네. 1회전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1회전은 김은빈 선수가 최영묵 선수를 상대로 3대1로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최영묵 선수 분명히 스피드 면에서 빠른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김은빈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타이밍에 잘 가져갔어요. 그렇죠. 최영묵 선수는 점수를 저기 획득할 찬스를 나왔지만 그 살리지 못했어요. 네. 네. 그레코 로마니앙 59kg급은 이제 김승학 선수가 이제 쿼터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체급이 됐는데요. 그렇죠. 김승학 선수가 쿼터를 따왔지만 네. 이 59kg급에는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마음을 놓치고 못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량급, 그것도 그레코로마니안 경량급에서 정말 올림픽에서 많은 좋은 성적을 거둬왔었는데요. 네, 지금은 체구이 바뀌어서 네. 59kg이지만 그전은 48kg, 네. 55kg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당시에 신건우 선수가 두 번 연속 금메달을 획득을 했었지. 그렇죠. 이제 그레코로마니안이 많은 이제 스포츠 팬들에게는 익숙한 부분인데 이 자유형과 차이점 상체만 사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시면 더 재밌게 레슬링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스탠드에서 강한 다툼. 역시나 이 어깨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 움직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네, 기술을 사용할 때는 순간적인 기술을 시도를 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김문빈 선수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아주 좀 머리가 좀 역내다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상대방을 허점을 보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지능적인 플레이로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김은빈 선수인데요. 2회전도 이제 1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최영무가 김은빈. 최영무 선수가 빠르긴 하지만 지금 김은빈 선수의 이런 영리한 플레이에 조금씩 당황하는 모습이에요. 치열한 힘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주심이 경기 흐름을 끊어봅니다. 2회전 1분 10초가 지나가고 있는 현재 점수는 여전히 김은빈 선수가 3-1로 앞서고 있습니다. 김은빈 선수가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그렇죠. 아, 재빨리 빠져나왔죠. 지금은 최영목 선수의 스피드가 돋보이네요. 네. 지금 스탠드에서 최영목 선수가 적절하게 공격을 하질 못하고 있어요. 네. 스피드를 살리지 못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최영목 선수가 바테르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잘 버텨주지만 아 지금 스탠드에서는 정확하게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은 김은빈이 잡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점수는 4-1. 자, 다시 한번 기술 한번 써봤습니다만 예, 땀이 많이 났죠. 네. 사실 경기 전부터도 뭐 손톱, 발톱 이런 것도 다 검사하고 참 많은 단계를 거치고 선수들의 안전을 많이 준비하는 레슬링인데요. 그렇죠. 몸을 이렇게 주시 만지는 이유도 네. 혹시나 미끄럽게 오일을 바르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어깨라든가 팔을 만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지금 몸이 밀리고 이렇게 기술을 쓰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치열한 다툼. 지금도 정확하게 이 어깨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는 싸움이 아주 치열해요. 지금 최영목 선수가 겨드랑이를 파지만은 적절한 공격을 시도를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영목 선수가 약간 자세를 낮추고 좀 허리 태클 쪽이라든가 네. 예, 공격을 시도해야 되는데 김문민 선수가 절대 지금 주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김은빈 선수가 오히려 무게중심을 낮추면서 최영무의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영무 선수가 오히려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네. 지금 김은빈 선수가 자세를 낮추고 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10초. 양팀 선수 스탠드 과정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팀 선수가 모두 공격적인 부분을 많이 풀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모두 흘러가면서 1회전 경기가 종료됩니다. 김은빈 선수가 4-1로 승리를 거두면서 1회전